강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이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교육과 에듀택시 등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자평했습니다. 내년에는 성교육 활성화와 인사제도를 선보겠다고 했지만 정시 확대에 따른 대책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해마다 무면허 운전사고로 전국에서 7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이 늘고 있어 민식이법이나 윤창호법처럼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순천의 한 도로에서 45인승 버스가 미끄러져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이른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목포입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이 오늘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전남 교육의 성과를 자평했습니다. 무엇보다 교실 혁명의 기틀을 다진 만큼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는데요. 보도에 최송영 기자입니다. 장서궁 교육감의 대표 공약의 하나인 교실 혁명.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 수업에 집중토록 하겠다는 겁니다. 장 교육감은 올해 10개 학교지원센터와 권역별 진학지원센터 4곳 구축을 통해 그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전진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돌이킬 수 없는 변화, 혁신의 큰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올 2학기부터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와 학생 통학 편의를 위한 에듀택시 도입 등 교육복지의 성과물도 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농산어촌 교육 황폐화는 물론 4차 산업혁명이란 변화 앞에서 전남 교육의 위기감이 높은 상황. 장 교육감은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교직 생애 단계별 연수 등을 통해 수업 혁신을 정책 중심에 놓겠다는 겁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교사들의 자발성과 열정과 학교장의 리더십을 최대한 발휘해서 또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제한된 섬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점수제 연공서열식 인사제도를 손질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입 정시전형 확대 방침에 대해선 교육청으로선 한계가 있다며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한 해 5천 건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꾸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고 규모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들어오더니 사람을 치고 달아납니다. 이 사고로 공사 현장 교통을 통제하던 두 명이 사망했는데 조사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무면허 운전에 따른 사고는 매년 증가하면서 2년 연속 5천 건이 넘었고 같은 기간 사망자와 부상자도 3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치사율이 다른 가해 운전자의 치사율의 약 2배 이상이 높습니다. 이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나 직접 단속이 아니라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와 차적조회 등에만 의존하고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민식이법이나 윤창호법처럼 무면허 운전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면허 사고도 음주운전 사고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윤창호법 이상으로 특가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법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해마다 7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무면허 운전 사고. 도로 위에 시한폭탄으로 불리며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강화된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오늘 아침 순천의 한 산간 도로에서 시외버스가 마주오던 차량들과 충돌하면서 뒤집혔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이 사고. 빗방울에 도로가 결빙된 일명 블랙아이스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45인승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 뒤집혀 있습니다.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뒤따라오던 트럭까지 추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57살 이모 씨가 숨지고 운전자와 승객 등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오전 8시 32분쯤. 버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도로가 미끄러워 차를 통제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에 비가 이슬비 정도 비가 왔었어요. 근데 순천 시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온이 따뜻해서 편안했는데 그거는 산간지 여기 쪽하고는 온도차가 약간 있어서 아주 도로가 약간 미끄러운 상태이지 않냐. 그런데 당시 기상청에 기록된 인근 순천 승주읍의 강수량은 0mm. 사고가 나기 1시간 전 불과 5분여 동안 흩뿌린 빗방울에 도로 표면이 얼어붙은 겁니다. 7시 35분부터 7시 39분까지 강우 감지가 됐거든요. 흔히 말하는 강수량으로 기록은 안 남는 거예요? 네. 당시 기온도 영하 1도에서 0도 분포였지만 사고 지점은 산간 교량이라 도로 결빙이 잦은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찰은 운전자의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한편 사고 당사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찰나의 순간을 담은 사진 한 컷으로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보도사진인데요. 각국의 언론사에 뉴스를 공급하는 세계 3대 통신사 중 한 곳인 AP통신이 전 세계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보도사진을 모아 광주에서 전시를 열었습니다. 김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한강다리가 폭파되자 어깨에 커다란 보따리를 짊어진 피난민들이 아슬아슬하게 남은 구조물을 잡고 다리를 건넙니다.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네이팜탄 소녀의 사진은 순간을 담은 단 한 컷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원래 사진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엄마랑 올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사진전에 오게 되었는데요. 사진전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LP사진전이 서울에 이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세계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AP통신이 85년 동안 기록해온 사진 가운데 고르고 고른 역사적인 명장면 200점이 전시됩니다. 피사체의 아름다움만을 이제 관람하실 수도 있지만 그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면은 그 안에 숨은 의미라든지 배경도 함께 재해석하면서 보도사진의 백미인 퓰리처상 수상작품 10여 점이 단연 눈에 들어오지만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세계적인 가수들의 흑백사진이나 북한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북한 특별전도 흥미롭습니다. 포토존에서는 전쟁 현장을 누비는 종군 기자로 변신해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진전은 내년 3월 1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영안군 영암읍 춘향 1위 주민 28만 원, 학송 1위 주민 20만 원, 학송 1, 2 주민 16만 원, 덕진면 장선 3리 주민 12만 원, 우남 1, 2 주민 7만 5천 원, 군서면 죽정마을 주민 83만 원, 성지천 마을 주민 23만 7,500 원, 도리촌 마을 주민 11만 5천 원, 해남군 옥천면 백호 마을 주민 50만 6천 원, 화당 마을 주민 22만 1천 원, 죽촌마을 양동문 씨 5만 원, 황산면 병원마을 주민 58만 원, 옥동마을 주민 38만 원, 삼호마을 주민 29만 원, 만년마을 주민 15만 원, 송지면 내장마을 주민 71만 9천 원, 미항마을 주민 52만 원, 월강마을 주민 50만 원, 신평마을 주민 37만 9천 원, 중리마을 주민 35만 3천 원, 영평마을 주민 33만 1천 원, 석수마을 주민 20만 원, 바르게 살기 송지면 위원회 김재열 씨 5만 원, 신안군 임자면 유감마을 주민 50만 원, 전장포마을 주민 45만 원, 저동마을 주민 25만 원, 교동마을 주민들과 교동 3두 노인회에서 각각 15만 원, 교동 부녀회 10만 원, 도찬리 노인회와 전장포마을 구동열 씨, 진리마을 진인용 씨가 각각 10만 원, 신이면 하서 1구 주민 36만 원, 여성단체협의회 20만 원, 상서 5구 주민 10만 원, 강진군 옴천면 좌청마을 주민 15만 원, 사동 우추 신원마을 주민들이 각각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한 뒤 숨진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의 국립묘지 이장이 추진됩니다.
경찰청은 국가보훈처가 이 서장을 5.18 민주유공자로 결정했고 법원도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이장이 가능하다면서 유족들과 함께 국립묘지 이장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장은 5.18 당시 시위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하고 석 달 동안 고문을 받은 뒤 군사재판에 회부돼 징역 1년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39년이 지난 올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안군이 추진했던 황금바둑판 조형물 제작이 무산됐습니다. 신안군은 비금면 출신인 이세돌 9단을 알리고 바둑의 고장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100억 원 상당의 황금바둑판 제작을 추진했지만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수준인 신안군이 세금으로 황금바둑판을 제작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잇따라 바둑판 제작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안군은 일부 주민들은 황금바둑판 제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포였습니다.